경상남도가 도내 농수산식품과 관광상품의 중국시장 공략을 위해 오늘부터 대중국 세일즈에 나섭니다. 경제플러스 문철진 기자입니다. 홍준표 도지사를 단장으로 도내 농수산식품 수출업체와 여행업체 등이 참여하는 경남무역사절단은 오늘부터 나흘 동안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에서 중국의 바이어, 대형 유통그룹 등과 농수산식품 구매 MOU를 체결합니다. 또 농수산식품 홍보를 위한 판촉전과 한국요리 경연대회, 경남 관광의 매력을 알리는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중국 마케팅은 한중 FTA로 10년 이내 수출입 물량의 95% 이상이 개방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중국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창원과 김해, 고성 등 도내 3개 지역에서 분양보증 예비 심사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선 주택사업 용지를 매입하기 전에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분양보증 예비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부는 주택 공급 물량 조절을 위해 미분양 주택 관리 지역을 매월 선정하고 있습니다. 경남대학교가 오는 20일 관광 취업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관광 취업 박람회에는 호텔과 항공, 외식, 여행 등 관광산업 관련 16개 업체가 참여해 채용정보 특강과 취업 상담 등을 벌입니다. 이번 취업 박람회에는 경남 지역 대학의 관광 관련 학과의 학생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